자, 일단 이제 곽튜브 이나은이 영상 제목이 뭐 로맨틱 일주일 여행이라고 뭐 나왔는데요. 이제 두 사람의 목적은 다르죠. 곽튜브는 이제 성공의 맛을 봤으니까 샌드박스에서 뭐 SM으로 옮겼다 그래요. 이제 규모가 엄청 커졌고 레벨이 엄청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나은 같은 미녀를 만날 수 있고 단둘이 여행을 갈수 있죠. 미녀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 해도 곽튜브나 저도 그렇죠. 저 같아도 좋아요. 나 같아도 행복하겠어. 문제 영상에서 대충 제가 잘린 영상만 봤어요. 근데 이나은이 이제 학폭 논란이 터졌을 때 곽튜브가 뭐 차단했었다. 전화를 차단했었고 뭐 무혐의가 떠가지고 차단을 풀었고 뭐 미안했다. 뭐 그러면서 이나은은 이제 영상 내내 뭐 괜찮다. 뭐 이러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인지 내가 봤을 때가 제 추측이에요. 제가 맞진 않습니다. 이나은은요. 이제 곽튜브가 이제 외적으로 이제 봤을 때그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조금 그 부족한 곽튜브를 이나은이 어떤 썸처럼 보이게 어떤 연애 유사 연애 감정이 들게끔 하면서 이나은의 이미지가 그런 괴롭힘을 받는 애들의 공격자의 이미지니까 그런 애들을 풀어줌으로써 자기 이미지를 순화시키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말은 참 제가 이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이제 저 일본어로 되신 분이 세탁기 돌리는 것만 관심 있어 보인다는데 나도 세탁기가 되고 싶다. 이게 남자가 능력이라니까요, 결국. 곽튜브가 이나은 같은 미녀를 만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대한민국 정말 좋다. 난 열심히 진짜 나 열심히 살게요. 나도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 방송이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안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제 이나은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나은이 별로 큰 잘못 없던데? 아니 이나은은 왜 잠적을 하고 활동이 중지가 된 거야? 이나은이요. 학폭 논란이 떴을 때그 학폭 무혐의 떴고요. 그리고 뭐 같은 그룹의 걸그룹 멤버를 뭐 왕따 시켰다 뭐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왜 나락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걸그룹 활동 사회 활동 아니야? 아니 이나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반발심 있을 거 아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에요, 혹은 왕따나 괴롭힘에요, 무고한 희생자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무고한 희생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솔직히 구타 유발자들 진짜 있습니다. 때리면 안 돼, 폭력 쓰면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맞는데 그 유발하는 애들이 있기는 해.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 맞아야 된다, 괴롭힘 당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정확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왈가왈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 중에서 진짜 잘못된 그런 피해자들 중에서 힘이 없어서 피해자지 걔네들이 힘을 가졌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약한 악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힘이 없기만 한 악인들이 있어요. 결론은 이거야. 준빈이병 형신이야. 요거가 딱 맞습니다. 왜 쫄아가지고 영상을 내리고 사과를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것들 잃을까봐 쫄은 것 같긴 한데 내가 곽튜브여도 이나은을 세탁해주려는 시도하겠다. 내가 곽튜브여도 나도 꼭 성공해가지고 나락간 여성 인플루언서들 세탁방송 나도 꼭 하고 싶다. 부럽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세탁방송을 했을 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저는 못 참아요. 감나라, 배나라, 이 지랄 해봤자 저는 말안 듣습니다. 예, 저는 개똥꼬집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방송 안 하죠. 학폭 헹궈주는 건좀 그렇지 않아? 학폭이 아니래요. 학폭 아니래. 내가 알아봤어요. 또 검색을 또 뒤지게 해봤지. 아씨야, 이거 내가 말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또 욕먹겠는데 했는데 학폭이 아니래. 나도 학폭인 줄 알았어. 아니 없다니까 잘못한 게. 내가 찾아봤는데 잘못한 게 없더라고. 학폭을 한 적이 없어. 이게 내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트판에 초등학교 동창이랍시고 나왔어. 근데 그게 뭐 인증도 안 되고 뭐 증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여정녀로 그냥 이나은 담가보려고 한 거야. 그 여정녀를 한 놈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소한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막 엄청 쓴 거야. 그 다음에 학폭 다시 터진 건 진짜가 맞아. 그것도 근거가 안 나왔다니까, 캡사이신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게 학폭 논란이 두 번이 터진 건데요. 첫 번째가 네이드판, 그두 번째도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내가 찾아봤어요.
내가 잘못 찾은 건가? 어쨌든 난 내가 어느 정도 그런 분별력이 된다고 봐. 근데 왕따는 티아라 건이랑 비슷한 거고 저게 맞지. 근데 사회생활이잖아. 그건 알아서 처리해야지 뭘. 걸그룹 왕따는 팩트래. 팩트겠죠. 근데 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 아니 완력 싸움에서 진 거야. 남자들끼리 주먹 싸움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정치질 싸움을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정치질이 심하다는 게 뇌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남자들 싸움박질 좀 했다고, 어? 물론 코갱처럼 일반인을 때려선 안 되지만 남자들끼리 간고와 간선미가 싸웠을 때 했을 때 싸운 거 가지고 뭘 하는 사람 없잖아.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이거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야. 문제 안 돼. 준빈이 병 형신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곽튜브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곽튜브가 잘못했다고 하는 애들의 논리가 이거야. 찐타파리 학폭파리로 뜬 곽튜브가 학폭의 이나은을 대리 용서고 세탁하려고 했다. 이나은은 학폭을 한 적이 없대. 그러니까 네이트판에서 이나은 초딩 동창이라고 주장하던 애가 본인이 이나은한테 학폭을 당했다고 했는데 결국 구라로 판명 나가지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학폭파리 곽튜브가 사실이라고 치자. 학폭을 당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뭐 인기를 얻고 잘 나가진 게 사실이라고 치자. 근데 이나은이 학폭 가해자가 아닌데 학폭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현님 2,000원 곽 입장에서 너무 쩔쩔매기만 아직 자존감 낮은 듯. 그 마음 내가 안다. 그 마음 내가 알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쩔쩔맬만 해. 이나은 진짜 존나 이쁘긴 하더라. 솔직히 아니 너무 이쁘던데. 나 같아도 그날 사랑에 빠진다. 당신들은 사랑에 안 빠질 자신 있어? 나는 그날 아들, 딸 이름까지 다 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학폭파리로 뜬 거는 문제가 아니고 찐따파리를 하는 곽튜브가 이쁜 여자랑 단둘이 여행 간게 문제라는 거야. 그 악플러들은 그냥 사람들이 질투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아 이제 좀돈좀 벌고 잘 나가서 이쁜 여자가 꼬이는 걸 어떡해? 어? 이쁜 여자들 나락 간 여자들이 와가지고 오빠 나 세탁 한 번만 해줘.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저는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화해 브이로그 찍을까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 관계가 잘 맞는 걸 어떡하냐? 근데 코메야 이나은은 곽튜브 남자로 1도 안 보더라. 아,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나은이 곽튜브를 요거트인가 뭔가를 먹여주는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이 뭔가 썸 타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뭔가 다짐의 표정으로 곽튜브에게 뭔가를 먹여주는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나은이 곽튜브 얼굴에 벌레가 붙었다면서 손을 떼줄 때도 굉장히 이게 자기적인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어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아, 기회가 있는 거잖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야. 나도 열심히 하면 이나은이 요거트 먹여준다니까? 열심히 살면? 성공하면? 조건부로? 아, 이 관계가 맞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 곽튜브는 돈좀 벌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으니, 이쁜 여자랑 방송도 하면서 사심을 채워. 그리고 이나은은 잘 나가는 남자 인플루언서랑 방송을 하면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고 이성적으로 관심은 없지만 이 어? 세탁 좀 하면 어떡해? 나 이나은 남자 외모 안 봐요. 찐따여도 괜찮아요. 저 사람 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준비나 아 그럴 수 있지. 저 미리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나락간 여자 인플루언서 세탁 방송 할 겁니다. 내가 능력만 된다면 할 거야. 한 막아봐. 어쩔 건데. 일단 성공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꽤 성공해가지고 이쁜 여자랑 노는 게 배가 아픈 거야. 이나은이 뭐좀 표독스럽고 이제 남들 왕따시키는 이미지 있으니까 외적으로 이제 뭐랄까 좀 찐따에 가까운 곽튜브와 썸 타는 걸로다가 이제 찐따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미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서로 윈윈이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안 입고웠으면은 그걸로 트집을 잡는 거야. 곽튜브는 행복하면 안 됩니까? 곽튜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곽튜브. 화이팅! 곽튜브를 보면은 본인이 성공해가지고 미녀랑 40여행 가는 게뭐 잘못된 거냐. 질투야, 질투. 질투하지 마세요. 진짜 꼴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곽튜브 댓글 한번 읽는 시간 가져볼게요. 곽튜브가 사과문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집을 더럽게 잡더라고. 진짜 꼴보기 싫어. 댓글이 1.7만 개야.
예쁜 여자한테 플러팅하는 거 준빈쿤 전부터 좀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여미새라고 억까. 개억까라니까 진짜로. 원래 준빈쿤이 원래 아무한테나 고백 공격해가지고 친구 되는 게 원래 컨셉이었어. 왜 갑자기 여미새라고 해?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실 여미새 아닙니다. 저 그냥 제 이미지를 그렇게 쌓는 것뿐입니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선택적 기억 오지네.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네. 뭐가 이기적이야? 그럼 너는 이기적이지 않냐? 너는 그렇게 떳떳해? 익명 뒤에서 악플 쓰고 있는 니놈은 그렇게 도덕적이야? 너뭐 공자야? 준빈아, 솔직히 이나은이 아무 목적 없이 너한테 붙었겠냐? 순진한 건지 모자란 건지 철판 깔고 너한테 플러팅 날리는 거 존나 꼴보기 싫던데. 이런 ᄉ들이 멀어져야 되는 ᄉ입니다. 준빈이가 모르고 방송했겠냐? 준빈이도 알고 했겠지. 지만 아는 대단한 걸 댓글에 써놓고서 좋아요 1.9천 개, 아무도 모르는 것을 혼자 알아낸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똑똑하시다. 정말 통찰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시다. 좀 지랄을 하세요, 그냥. 답답하다, 진짜. 아주 세상에는 지 혼자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찐따가 돈과 명예를 얻으면 이렇게 된다에 너는 돈과 명예가 있냐? 야, 이 새끼는 찐따가 돈과 명예를 얻으면 이렇게 된다에 표본. 이런 새끼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돈과 명예가 둘다 없습니다. 너나 잘해 임마. 곽튜브 욕하지 말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해봐야 돼. 어릴 때부터 이나은처럼 이쁜 사람이랑 연애하는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워키야, 워키야,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나은 같이 이쁜 사람을 어렸을 때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나은 실제로 보면은 다 털려. 이나은이 오빠 나저 소금통 하나 줄래? 후추통 하나 줄래? 오빠 저 지갑 하나 줄래? 오빠 저거 가지고 있는 목걸이 줄래? 이러면 술술 다 털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일반 남자면 다 보이는데 준빈이는 그냥 바로 해벌죽이네. 얘가 만났던 여자친구들 외모 점수 다 합해도 이나은만큼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나은도 이나은인데 좋다고 그걸 받아주면서 착각하는 주인장이 문제지. 이나은이 플러팅하는데 안 넘어올 자신이 있어요? 나는 넘어가. 난 넘어가고 싶어. 여자의 눈 돌아간 거지. 배때기 부르니 이제 슬슬 여자 생각나는 거지. 배때기 부르니 이제 슬슬 여자 생각나는 거지. 이거는 질투예요, 그냥. 질투 좀 그만해, 이 새끼야. 이걸 좋다고 좋아요 두 개를 쳐 누르고 있다, 지금 이게. 쪽팔린 줄을 알아라, 쪽팔린 줄. 아, 진짜 꼴보기 싫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장담하건대 뒤에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다. 개쓸데 없는 내용이겠죠? 학폭 피해자가 전 그룹 왕따 가해자한테 먼저 동반 여행을 제안한 거임. 왜안 돼? 학폭과 왕따 가해 전 그룹 왕따랑 뭐가 하면 안 되는 어떤 모순이 있는 거야? 남녀 둘인데 먼저 하면 안 되냐? 나 같아도 먼저 연락하겠다. 대리 용서라는 단어가 딱 맞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걸 보니 그럼 안 되지만 괴롭힘 당했던 가해자분들도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보호받고 살겠지 싶습니다. 쓸쓸하네요. 근데 코메야, 유튜브도 결국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곽튜브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만한 사람이랑 컨텐츠를 올린 게 잘못된 판단이라고는 생각 안 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라고죠? 제가 봤을 때는 저것들이 이제 허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컨텐츠를 진행하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개미털기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일이 다 신경 못 써요. 200만이야. 개미털기 들어가야 돼. 그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흑자님이 잔나님과 합동 방송을 할때 세탁 방송이라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세탁을 시켜 줄 거면 그렇게 해야 돼. 사과를 시킬 거면 그렇게 해야 돼. 제대로 그냥 하나하나 다 해서 세탁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애매하게 막 아닌 척하면서 세탁하려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더 꼴받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적으로 보기에 곽튜브가 대체 뭘 얻은 건지 모르겠음. 그냥 퐁퐁 아니노 맞죠? 여자하고 데이트 한번 하려고 난리 난게 맞죠? 근데 솔직히 이나은하고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걸까요? 이나은 정도의 외모와 같이 여행을 갔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로, 그건 모르는 거다. 그거는 모르는 거다, 진짜로. 그 영상으로 보는 걸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송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곽튜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측하기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남녀 관계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이거는 피지컬 딸려서 못함 그거는 착각이야. 방시혁 아저씨가 피지컬이 딸리는데 에? 어? 본인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엮여서는 안될 인물을 엮이다 못해 세탁을 해주려고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곽튜브의 셀링 포인트가 찐따팔이 학폭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악수를 둔 거지. 지금 여기 댓글 보세요. 이 소위 찐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댓글을 쓸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마음껏 힘을 발휘하잖아. 과연 그들이 약하면서 선한 사람들이었을까? 약하면서 악인들이지 않았을까? 이나은한테는 사과 구구절절 길게 하더니 구독자한테는 이렇게 사과나 사과를 해도 XR이에요. 보세요. 제가 사과문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곽준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뭐 어쩌라고? 어떻게 더 사과해야 되는데? 아니, 사과를 어떻게 더 해야 돼? 근데 레알 사람 보는 눈 여자 보는 눈 없다. 준빈아, 저게 레알 진심으로 느껴졌냐? 진심은 중요하지 않죠. 여자가 남자를 실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냐 아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건데? 물론 이나은의 눈빛을 보고 이나은의 그런 표정 관리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안 느껴질 순 있는데 마치 유사 연애 감정이 들게끔 행동을 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알바노? 마음이 있든 없든? 아니 찐따 같다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나는 유튜브 댓글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 나도 멍청한데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니 자존감 충족. 아 그리고 이제 곽튜브가 교육부에서 이제 학폭 관련해서 캠페인 영상 찍은 거 교육부에서 그 영상 내렸다고 하네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빠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이해를 하시겠죠. 이나은이 찐으로 네가 좋아서 들이댔다고 생각한다면 너 진짜 인생 헛살았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심지어 곽튜브조차도 이나은이 날 찐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근데 날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는 곽튜브한텐 좋은 거지. 곽튜브 너 이거 진짜 몰랐겠지?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널 가르쳐 줄게. 이나은이 찐으로 너 좋아한 거 아니야. 어쩌라고. 나도 알아. 정말 극단적으로 가자. 나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 여성분이 계셔. 근데 한번 해줘? 그러면 난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라 이나은 눈치를 더본 입장문 같네. 좋아요가 2.7천 개야, 이런 댓글이. 모를 법한 자기가 일침을 날렸다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아니라 이나은 눈치를 더본 입장문 같네? 일진녀가 웃어주니까 설레서 사리 분별을 못하노, 준비나. 아, 설레긴 해. 살짝 설렜었나? 저는 약간 이제, 악녀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일진녀? 좋아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댓글이 곽튜브가 돈을 번 거에 대해서 되게 긁히나 봐요. 곽튜브가 돈을 버는 게 뭐가 안 되냐? 솔직히 곽튜브가 만약에 찐따 호소인, 학폭 호소인으로 돈을 몇 억을 땡기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저기 어떤 방송인은요, L, S, D 이걸로 지금 몇 억을 땡겨요. 저기 어떤 방송인은요, 막 이래가지고 몇 억을 땡겨요. 이게 뭐 어때? 찐따 호소인, 학폭 호소인으로.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웃긴 게 본인들 나름대로 조언하는 척 하는데 영향가 있는 댓글이 하나도 없고 죄다 시기 질투.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빨리빨리 걸러야 돼요. 개미 털기. 아니, 어디 가면은, 그 올리팬즈 이런 데 가면은 다 벗어가면서 돈 벌어. 그것보다 찐따 호소인, 학폭 호소인이 낫잖아. 다 비즈니스 아니야? 일주일 동안 곽튜브랑 놀아준 이나은 독하다, 독해. 야, 그럼 뭐 세탁이 무료야? 코인 세탁방에 가도 동전을 넣어야 돼. 동전 열몇 개를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아줘야지. 나 같아도. 아니 뭐 근데 영향가 있는 댓글이 진짜 하나도 없네. 곽튜브님, 곽준빈님, 뭐 제가 하는 말이 들릴진 모르겠는데 잘못 없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유튜브 코리아 역사 동안에 뭐 거의 최초라고 볼수 있는 사과 철회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처럼 한번 철회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사과를 철회합니다. 이나은 씨와 찍었던 영상은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처리로 돌려놓고 제가 했던 사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나은 씨와의 또 다른 여행. 이 사과문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용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딱 키는 거야. 야,
너네 이나은 실제로 봤어? 실제로 보고 말해, 새들아. 세탁 안 돌려줄 수가 없겠더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결국은 이게 쥐고 흔들려고 하는 훈수충들을 빨리빨리 쳐내야 됩니다. 이게 순간 나락가고 힘들어진다고 그거를 일일이 다 챙기면 안 된다니까. 방송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오래 못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상식적인 사고방식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를 못해요. 문맥 파악을 못하고 뭐 작은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발작을 일으킬 만한 거에 꽂혀가지고 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못 끌고 가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야. 뭐 저도 뭐 남의 얘기하니까 잘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 만약에 제가 그 당사자가 되면은 더 좋은 판단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다. 좀더 좋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제가 저는 애초에 누가 막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를 못 참기 때문에 아 저는 못 참아요 그런 거. 내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고 내 방송은 내가 알아서 하고 뭐 좋아해 줄 사람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멀어지는 거고.